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2018년 동안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꿈과 또 비전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 앞에 영광 돌 거라는 어떤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꿈과 비전이 꼭 2018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꿀벌이 있어요. 이 꿀벌은 다른 동물이나 곤충들보다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섬기는 은사는 이렇게 물과 같아서 흐르는 곳마다 부드럽게 하고 또 정화작용을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섬김을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낮은 자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 1등이 되느냐, 학교에서도 누가 1등이냐, 또 운동에서 누가 또 1등이냐, 또 교회에서 누가 또 설교를 잘하느냐 등등등등의 이런 1등주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심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1등주의 때문에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많이 자살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지수를 높이고 또 많은 사람을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섬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 나라의 평화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서 특별한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 예수님 저에게 두 아들이 있지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과 요한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분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누구든지 높아지고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네가 으뜸이 되고 싶느냐? 싶으냐? 그러면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처한 곳에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저희 목사님이 집사 시절이었어요. 집사 시절이었는데 시장에 생선이 싱싱하게 나왔다, 과일이 헷갈리게 막 나왔다, 좋은 물건만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다고 부자냐? 부자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 얼마 있지 않은 돈을 갖고 시장에 가면 목사님 들을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좋은 물건을 사다가 목사님한테 부지런히 바치고 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본인이 목사님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목사님에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엄청 추운 겨울에, 오늘이 정말 제일 추운
겨울인데 목사님이 수박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수박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수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섬겼더니 각 섬으로 목사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지금 사역하시는 가운데 음식이며 옷이며 생활하는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또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목사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섬김이라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자꾸 높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장은 힘들고 그 섬김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에 너희가 또 사역을 할 때 주님은 똑같이 또 너희에게 그런 섬김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고 참고 감사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아시는 목사님,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여기 에스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부흥성회를 참석했어요.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은혜가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 그래, 나도 목사님처럼 저 성령의 기름을 받고 저 많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이 일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마음에 아주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 막 뛰어가시더니 봉양하셔서 막 먹을 것을 막 준비하셔서 저희를 막 대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아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목사님께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존경스러운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많이 대접하고 계시죠?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섬길 예수님과 교회와 또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웃과 또한 가정을 주셨으며 우리는 감사하며 섬겨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행복을 십자가 밑에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록 우리는 힘이 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섬기로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섬김을 받기보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섬길 때 우리는 우리를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아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낮은 자를 높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와 조국과 이웃과 또 가정을 섬기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주님 앞에 축복받고 또 주님 앞에 높임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높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민아 선교사님, 이어서 김호선 목사님 찬양.